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이버 주는 강호를 은퇴하려 했었는데 이 문득 길에서 날강도 놈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날강도 놈들은 경찰복까지 차려입고 그 초이버 주니 버스를 막고는 끌어 내려왔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머리 쥐니 활약으로 하여서 겨우 살아남고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초이버 주는 두 강도 놈을 끌고서 이 경찰서로 찾아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 두 놈이 버스를 막고 우리를 강도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. 이렇게 권총도 갖고 이 우리를 쏴 죽이려고 했었고요. 하지만 초이버 주는 자기도 모르게 이 자신이 권총까지 총 세 자루를 모두 다 받쳐버렸다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. 이제 뭐 가보셔도 됩니다. 예? 그 경찰이 말을 듣자 초이버 주는 멍해지는데 뭐 사건 기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다고요? 그러자 경찰은 어 그래 이제 별일 없으니 나가봐도 돼. 경찰관은 쌀쌀 맞기로 짝이 없었으며 그렇게 멀리 쥐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.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는 바로 이놈이 막 달려오면서 그 머리 쥐니 두 손을 버럭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머리 쥐나 머리 쥐 이거 이제 몇 년 만이야? 어? 한 10년은 되었다 그렇지? 어디 보자. 야 이제 이쁘디 이쁜 새색씨가 다 되었네요. 그래 이 달려 나온 놈은 딱 봐도 공산당 간부 차림으로 척 차려입었는데 그 머리 쥐니 두 손을 꽉 잡고는 놓치를 못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트름한 눈길로 그 머리 쥐니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답니다. 이놈은 이름이 린홍은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거 핑웬제의 부현장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. 비록 지위에 부자가 붙었지만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 실제 권력을 꽉 틀어잡고 토황제처럼 살아가는 놈이라고 하는데 린홍은이 책상 땅 하고 함치기만 하여도 이 전 원산현이 꿈틀꿈틀 될 정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 서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. 이 내 나와바리를 왔으니 내가 한턱 거하게 쏴야 하지 않겠니? 머리쥐나 뭘 먹고 싶니? 린홍은은 그 머리쥐니 곁에 찰싹 붙어서는 침까지 아주 개게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린홍은은 머리쥐보다 20살이나 더 많았었지만 이 아래 위 집에서 살면서 이 커가는 걸 다 봐온 사이라고 하는데 머리쥐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제일 이쁘게 생겼으며 똑똑하기도 해서 그 린홍은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때의 린홍은은 이 쥐뿔도 아니어서 감히 들이대지 못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이 토황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가 꿀리겠습니까? 근데 어라? 린홍은 그 마을리쥬과 함께 온 초이보춘을 한번 힐끔 바라보며 묻는데요. 누구? 그러자 마을리쥬는 자신이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. 남편이야?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그래. 우리 요 이쁜 머리쥐는 다 가지다니 말이다. 그러자 초이버주는 왠지 찝찝해 났지만 꾹 참았다고 합니다. 이 지역은 린홍은이 나와바리인데 그 수배령을 받은 파리 목숨 초이버준 같은 놈은 납작 기어야겠죠. 저기요 부현장님 제가 말입니다. 이 광저우시에서 장사를 좀 크게 하는 놈이라서 이 안전을 위하여 권총 하나를 갖고 다녔거든요. 근데 아까 경찰서에서 이 강도 놈들이 권총들과 함께 받쳐 올렸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? 그러자 린홍은은 뜨겁게 웃는데 이 내 나와바리에서 뭐 그러한 게 문제가 되겠나? 네 나를 너무 쓰게 안 보는 거 아니니? 내 이렇게 얘기할게. 네 권총은 경찰서에 빼앗긴 게 아니라 그 권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이거 핑웬지에서는 널 건드리는 경찰이 없을 거다. 예예. 그러다 초이버 주는 화들짝 놀랐었지만 믿지를 못하는데 한참 뻥치고 자빠졌네. 내 강호에서 뻥치는 놈들 그렇게도 많이 봐왔었지만 또 너처럼 말도 안 되게 치는 놈은 처음이다. 초이버 주는 썩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끄덕이기만 하는데 그러자 린홍은 어쭈 이놈 봐라 아이 믿네? 그래 너네 이 외지에서 온 놈들이 이곳에 대해서 뭘 알겠니? 버준아 너 이리 와 봐라. 린홍은 벌떡 일어나서는 곁에 서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뭔 이 커다란 물건을 꺼내는 거였었는데 이어 그 물건을 이 초이버춘이 두 손에 척 쥐어주는데 이는 이 AK-47 자동소총인 게 아니겠습니까? 초이버춘은 멍해하면서 이 총을 봤다 린홍은을 봤다 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집에 이런 걸 갖고 있냐고요. 그러자 하하 뭐 이딴 걸 갖고 놀라고 그러니 어? 자 이걸 봐라. 이어 린홍은이 또 서랍에서 꺼내는 건 한 길게 잘 뻗어 있는 저격총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떠야?
이런 걸 놀아봤니? 뭐? 사실 초이버 저는 이제 그 흑사회 바닥에서 날아다녔었지만 언제 이러한 총기들을 구경이나 해봤었겠습니까? 근데 한계현이 부현장 집에 이러한 총기들이 있다고? 만약에 다른 지역 같았더라면 무조건 벼슬도 잃고 감옥살이 까미겠는데 이거 핑웬제란 곳은 그 중국이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스케일부터가 다른 곳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러한 거는 이 얼마를 요구해도 다 있다 린훙어는 이 서랍 위에서 한 상자를 겨우 들어서 내려오는데 네 그 안에는 각종 5.40 권총이며 6.40 권총 리볼버 권총이며 거의 15 자루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현장님 혹시 이 무기들을 수집하는 애호가 있습니까? 저희 뭐 주님 문자 린훙어는 피식 웃는데 애호는 뭔 개떡 같은 애호야 우리 이곳에서는 이 권총이나 자동 소총이나 다 불법이 아니다 너 마음대로 그냥 팔고 사도 돼 그러자 예예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혹시 여기 중국이 아닙니까? 이 린훙어는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저희 뭐 주나 너 여기가 어떠한 곳인 줄도 모르고 찾아온 거니? 이 지역은 엄청 험악한 지역이다. 중국에서 제일 큰 무기 거래 장소가 바로 여기지. 전 중국에서 유통되는 권총과 자동 소총들 거의 절반이 다 이곳에서 유통돼 나간 거다. 하여 집집마다 총기들이 있는 것 둘째치고 이 총기들과 탄약들을 거래하는 것 또한 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거랑 똑같네라. 네, 이는 린훙어니 뻥을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사실인데요. 이 린훙어 과 초이버 주는 계속해서 술을 퍼마셔 대고 있는데 문득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. 에? 누구지 하고 바라보던 초이버 주는 그만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아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경찰서에 집어넣은 두 명이 나강도였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초이버 주는 발떠덕 일어나는데 설마 이 두 놈이 경찰서에서 강제로 탈출을 하고 이곳에까지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두 나강도 놈 들이 살기는 이미 사그러지고 없었고 이 들어오자마자 그 린훙어한테 털썩 무릎 꿇는 거였었는데 린훙어 어르신 저희들이 감히 겁도 없이 이 어르신이 친구분들을 건드렸네 하지만 이는 모두 다 오해입니다 만약 이 두 분이 어르신이 친구분이란 걸 알았더라면 저 절대로 못 건드리죠 저기요 이 두 어르신 린훙어 부현장님을 알고 계시면 진작에 얘기했어야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그 누가 감히 가로막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. 그 전에까지만 하여도 이 초이버 준이 권총을 들이밀어도 눈 한번 깜빡 안 하던 놈들이 지금은 무릎 꿇고 있네요. 역시 린훙어니 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그 린훙어는 두 나강도 놈들 쪽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는 마울린쥐 쪽을 바라보며 헤시시 하는데 마울린쥐나 어떡할까? 에? 이놈들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잖아?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. 이 뒤는 내가 책임질게. 린훙어는 그 마오리쥬니 앞에 권총을 쳐 건네주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그러자 마오리쥬는 됐다 됐다 다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데 하지만 린훙어는 너희들 오늘 우리 마오리쥬니 너희를 살려둔 거다. 가서 이 너네 조직에 가서 제대로 전해라. 그 누가 다시 내 마오리쥬니를 건드린다면 너네 그 전체 조직을 갈아 마셔버릴 테니 알아들었나? 예예. 예. 그러자 이 두 나강도 놈들은 다시 한번 굽석굽석이더니 이 수그린 채로 나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린훙어는 그 마오리쥬니 손을 슬슬 만지면서 또 큰 소리를 치는데 걱정 말라 애기야. 이 지역에서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말이 곧 하늘이다. 경찰계 통이든지 흑사회 바닥이든지 그 누구도 널 못 건드리겠다 그러자 마오리쥬는 매우 불편해하면서 이 손을 쓱 빼내가는데 네 그러면 이때 초이버준은 어떠했을까요? 초이버준 이놈처럼 이 인정사정 없는 냉혈 인간이 또 없겠는데 그는 그 마오리쥬는 린훙어한테 툭 밀면서 떠넘겨줬다고 합니다 여자는 원래 남자가 해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광저우시 쪽에는 이 마오리쥬보다 더 이쁜 아가씨들 1,000명이 저를 따랐었습니다. 기회가 되면 저랑 함께 가시죠. 제가 한 천국을 맛보게 해줄게요. 뭐? 너희 마누라를 해도 된다고? 이렇게도 통쾌하게 나온다고? 그러자 린훙어는 당장에서 그 마오리쥬는 워낙 끌어안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초이버준은 그냥 앉아서 이 구경이나 하겠습니까? 그는 담배 한 대를 꼬아 물고는 이 바깥으로 나와서 공기를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는데 야, 이 자유의 냄새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야. 이제 린훙어는 내 쪽으로 끌어왔으니 이 지역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가? 초이버준 이놈은 그
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갖다 바칠 놈인데, 여 최보수는 이 시장을 한쭉 돌아보는데, 아까 그 린홍원이 얘기를 떠올리면서 이놈이 어디까지 뻥을 쳤나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건데, 이는 그 80년대 원산현에 있었던 아주 흔해 빠진 별장이라고 합니다. 80년대 이러한 대형 별장들이 이 흔해 빠졌으니 이 지역에 대체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었을까요? 다들 이 전국에서 돈 깨나 해먹은 범죄자들이 모인 곳이니 검은 돈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들었겠습니까? 이어 트레이버주는 담배가 다 떨어졌네? 그는 담배를 사려고 이 부근의 한 자그마한 마트로 들어가 보는데, 그 담배 한 갑 줍소. 이 돈을 내고 이 나가려고 하는데, 어라? 이 마트 계산대에는 마이창, 즉 총기를 팝니다 하고 적혀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요 코구멍만한 작은 마트에서도 총기를 판다고? 이거 진짜냐? 라고 묻자 그 마트 사장은 무덤덤하게 대답하는데, 당연히 진짜죠. 어떤 걸로 드릴까? 5사시? 아니면 6사시? 그러지. 이렇게도 당당하게 판다고요? 최버촌이 아직 적응이 잘 되지 않아 멍해서 지켜보는데, 아아 혹시 그 수류탄을 구하러 왔어? 그러면 몇 상자면 돼요? 라고 묻는데, 수류탄이요? 진짜 수류탄이요? 저 혹시 제가 잘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먼저 이 물건 좀 구경해볼 수 없을까요? 그러자 이 마트 사장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, 당연히 되죠. 자 갑시다. 요 뒤에 금방 창고가 있습니다. 마트 사장은 밑에서 한 10시 꾸러미를 집어들더니 최보순을 데리고 흔들흔들거리면서 뒷마당의 창고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안에는 이 각양각색의 총기들과 탄약들 그리고 수류탄들이 한가득 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최보순은 눈이 휘둥그레해서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는데, 그러다가 어라? 이는 이 영화에서만 봐왔던 소음기 권총이 아닌가? 최보수는 이 소음기 권총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는 이 한 자루에 얼마냐고 묻는데, 그러자 이 한 자루씩 사면 1000위엔씩이고 열 자루씩 사면 800위엔씩이요 라고 하는데, 네? 이 권총을 파는데도 할인이 들어가나요? 여 최보준이 이 10자루를 구입하겠다고 돈을 내미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밖에서 당당당당당당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구. 그러자 최보준은 납작 엎드리는데, 이는 딱 봐도 이 자동 소총을 마구마구 쏴대는 소리인 것 같은데 한 자루가 아니고 딱 봐도 대6자루를 냅다 갈겨버리는 소리였다고 합니다. 이는 또 뭔다? 최보준은 너무나도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, 그러자 마트 사장은 별거 아니요. 오늘 또 어느 집에서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거 쉬나보. 이곳에서는 폭죽 대신 이 자동 소총을 쓴다. 매우 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지. 무서워 말고 좀 이따가 저 총소리가 멎으면 나가면 돼요. 그래. 근데 이 대체 몇 자루나 살 건데? 이 밖에서는 자동 소총들이 연달아 다다다다다 하는데 이놈이 이렇게도 태연자격하게 총을 계속해서 판매한다고? 어, 네. 열 자루요. 초이버 준이 8000위엔이 현금을 내놓자 이 마트 사장은 아주 기분이 좋아하는데, 이어 뒤에서 이 탄약 한 상자와 수류탄 두 개까지 더 내놓는 거였답니다. 그러다 초이버 준, 예? 이게 뭔다? 하고 또 휘둥그레해서 묻는데, 뭐긴 뭐요? 서비스지. 보아하니 이 큰 건을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. 권총, 자동 소총, 저격총, 수류탄 또 원하신다면 이 바주카 포도 내 다 구해줄 수 있어. 우리 여기서 구매할 수 없는 거는 딱 두 가지라오. 전투기와 항공모함이라오. 그러자 이게 뭐 이러한 썰렁한 개그를. 최보춘한테 이곳은 그야말로 이 새로운 신세계인데요. 이 마트 사장은 이 친히 운전을 해서 그 최보춘과 구매한 무기들을 안전하게 배달해줬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곳은 대체 어떠한 곳일까요? 어떻게 중국이란 나라에서 이러한 지역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? 그러면 최보춘은 이곳에서 또 어떤 걸 노리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